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기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 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이 말씀은 누가 행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2장 5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누구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창조하고 펴신 그 창조주 하나님, 땅의 모든 소산을 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 말씀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게 하시는 이, 또한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고 이제 잠자게 하시는 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하시거나 모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소산도 주장하셔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이 나오게 하시는 이나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을 주장하시는 이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거나 붙지 아니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이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보호하여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를 통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 그의 거룩한 족속이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하나님이 아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영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 그 영을 주셨는 그 영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누구를 말하냐?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땐 창조주였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올 때에는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독생자다.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현현하신 계시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들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라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자로서 아담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다. 왜? 그 의를 받은 자요.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바로 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에게서 나타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지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공생애를 마치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러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셨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오직 그가 이 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를 데려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고자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단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한 제사장을 준비하셨다. 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그 모든 것들은 해마다 그 죄를 기억하게 하고자 함일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 것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의 언약의 피가 흘려질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뜻을 여기서 말하기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to the nations,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justice를 그들에게 알도록 그들에게 가져오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1절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1절 하나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여.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붙들림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라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진 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지셔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의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셨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의가 되어지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다면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는 불의를 드러낸 것이 의예요. 불의를 심판한 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시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이 의와 불의를 가르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불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서 바로 불의가 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져서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불의는 우리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불의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가 결단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택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네가 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로 불의를 승리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너도 의로 그 불의를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결단코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의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기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의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지려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그 기름부음을 한량 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또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육신에 있지 않아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곧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은 어떠했는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봉독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나도 또한 그 보내신 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도 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또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함께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양떼들 하나도 실족하는 자 없이 하나도 멸망하는 자 없이 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 영혼들을 반드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일꾼이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영혼들을 다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밖에는 제자로 삼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는 다단계 같은 거예요. 12명이 또 나아가서 또 12명의 제자를, 또 12명이 나아가서 또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제자가 제자를 삼게 하는 제자를 만들어내셨어요. 자, 이 말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나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을 내 안에 갖고 야 내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한다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게 붙여준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뭐야? 점점점점 확산이 되어져서 점점점점 번성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부터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그 영혼 하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부어졌던 그 기름부음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받았던 그 성령님을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았던 성령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온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또한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뜻이 이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18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다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시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요. 손 마른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실책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조용히 다니시면서 무엇을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도록 외치고 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셨어요. 어떤 자들? 손 마른 자, 앉은뱅이, 소경, 그렇죠? 정말 고통 가운데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서 그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찾고 찾고 구하는 자를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도록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한 갈대가 어떤 갈대요? 죽어가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갈대는 힘이 없어서 꺾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상한 갈대는 꺾어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 진실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데 그 공의를 어디서 실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어요. 모든 열방에게 모든 네이션에게 모든 민족에게 바로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고통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은 쇠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쇠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이에요. 이 말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구원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썩지 않고 우리도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더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받으신 그 생명이, 그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 영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쇠해지면 안 되죠.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내가 막 은혜 받아서 막 이제 막 흥분해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하는 사람에게 아유 나도 전에는 그랬어.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봐. 그러면 또 지금 이렇게 펄떡펄떡 떼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생명이 없어집니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봐요. 생명이 없어집니까? 생명이 있으면 활기차져요. 생명이 있으면 뛰어넘쳐요. 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쇠해지냐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식어지냐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식어지고 어떻게 그 은혜가 떨어지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입은 자라면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고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 생명이 더 깊어져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것이 거꾸로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데 은혜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우리가 받은 생명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종은 불의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불의에 순종을 하면 불의의 종이 되어지는데 의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와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생명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그 의가 더해져 갈 뿐이지 불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세상의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높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단다고 십자가가 높여 들려진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만이 보여지고 나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거. 나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원만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다 무엇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놋뱀을 둡니다. 그때 장대에 그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높이 들었어요. 높이 들었을 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살아났어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이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로 나와서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보고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세웠기 때문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 음부의 세계에 갇혀서 거기에 잠겨서 고통하며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구하는 그들에게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십자가의 교훈을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앙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의로 불렀고 그 손으로 붙잡아주고 보호하고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예수님이 아기로 할례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말씀은 죄와 고통과 사망과 어두움의 저주에 매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고통과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과 이러한 어둠에 놓여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도록 했는데 그 구원을 마치 다른 것을 통해서 있는 것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흑암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은 그 생명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이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져서 감옥에 이끌려내어져서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그 감방에서 다 나오게 하신다. 근데 왜 스스로 다시 그 감방을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는데 왜 스스로 그 어둠으로 도로 들어가느냐. 의의 종이 되게 했는데 왜 다시 스스로 그 죄의 종, 불의의 종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공의의 십자가로 세움을 받은 자라면 절대로 우리는 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일 이 새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드디어 성취되게 하시는 일이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을 분명히 주님이 이루셔서 바로 그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희들을 보존하였사오니 라고 말해요. 예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 바로 아버지의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자의 이름 이 세상의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분의 이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의 이름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기도 하고 또한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새 일을 시작하신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잘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되고 의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의 안에 있는 자요. 내가 의 안에 있다면 의의 종이 되어진 자요. 그렇다면 이 의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생명이 나타나야 하고 불의가 내 앞에 굴복해야 하고 심판받은 그 마귀가 내 앞에서도 꼼짝 못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초등학문으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어떤 인간의 육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것은 누구든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있는 육체는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자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는 은혜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받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의 안에 사세요. 그러면 그 의가 그 불의를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 의가 반드시 그 의를 나타냅니다. 공의는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정오의 햇빛, 뜨거운 태양빛, 그 환한 태양빛 앞에 아무것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이 은혜로, 의로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지고 나는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더욱더 덧입는 자가 되어서 의의 옷을 입은 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바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는 동안에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아담은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바로 그 공의의 심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그 안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기름 부음이 충만하신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